오늘 11월 13일 일요일 지금이 9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소래포구 공판장 앞에 한번 도착해 봤습니다. 한번 요 안에 들어가서 난전시장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40분인데도 벌써 사람들이 많이 나왔네요. 오늘은 좀 구름이 껴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뭐 지금 생새우가 많이 있고,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바닷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아, 물이 이제 나네요. 이제 배가 일찍 들어온 거죠. 일찍 들어와서 의견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은. 키로에 2만원, 어머, 변함이 없네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2만원이 뭐 손질해 주는 거니까. 저 낙지도 굉장히 크네요. 예, 낙지 굉장히 좋네요. 그다음에 우럭 이렇게 있습니다. 물도 요 키로에 10,000원 좀 굵은 거 뭐 괜찮네요. 3키로 20,000원 좀 자른 거 이런 거 괜찮네요. 돌게 10,000원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우럭이 굉장히 비싼데 굉장히 좋네요. 이거 자연산이죠 이런 거. 예, 자연산. 예. 근데 이렇게 요즘은 우럭이 굉장히 고급이 어종이 됐어요. 이거는 20,000원, 요거 긁은 거는 30,000원 그렇게 하나요? 이거 굉장히 비쌉니다. 이거는 어디 가죠? 새우 가격은 어디나 이렇게 비슷한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 사람들이 많이 나왔네요. 많이 나왔어요. 20,000원 얘기하네요. 근데 지금 좀 죽어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낙지가 상당히 좋네요, 지금은. 지금 자연산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가격도 좋게 주시네요, 지금. 두 마리 10,000원인데 다섯 마리 20,000원.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여기요. 큰 거 이래 있으니까. 낙지는 요즘 드실만 한 것 같아요. 걔는 왜 그런다니? 걔는. 걔한테 물어봐. 글쎄, 왜. 얘 완전 노는 것 같아. 춤추네. 네, 장수 짓을 하네, 얘가. 엄마 5kg 20,000원. 좀 낙지가 이렇게 이제 안 나다가 이 가을, 늦가을 접어들면서 나는데 가격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지금. 새우, 생새우도 굉장히 좋네요. 오히려 20,000원에 지금 한 마리를 주시니까. 진짜 굉장히 지금 가격이 너무 좋은데요? 3만 원 주신다면. 아, 3만 원? 예. 아, 그런 건 얘기해 달아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가는 게 아니고 그날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알려줘야 돼요. 예. 이런데 가격은 자꾸 여긴 저 파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게 한번 여기 나가면 싸게 나가면은 다음에 와가지고 왜 그때 얼마 나갔는데 그러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매일 다른 겁니다. 들어올 때마다 오전 다를 수 있고 오후 다를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하셔야 돼요. 요 무슨 동네 생선 가게 같이 계속 같은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많이 파세요. 아직은 이제 사람들이 지금이 이제 9시 한 50분 다 돼가고 있는데 요 꽃게 같은 거 좋네요. 지금 이런 거는 20,000원 말씀하시는 거죠? 25,000원. 예, 좋은 거네요. 지금 살차고 이제 암깨도 많이 돌아서 가지고 암깨도 좋아지는 겁니다. 예, 요건 숙깨고요. 예, 돌게도 이거 10,000원 뭐 이렇게. 예, 10,000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은 다 좋은 거 같아요. 여기 낙지도 많이 나오고 낙지도 3마리 10,000원이면 좋네요. 얘 자체가 지금 낙지 이런 건 다 국산이잖아요, 지금은. 예, 여긴 예. 다 국산이에요. 예, 여긴 다 국산이에요. 그렇게 의심하지 마라. 이런 데 파는 거, 이게 국산이라고 하면은, 뭐 중국산에 그러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 다 국산입니다. 여기. 예. 배 직접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시는 거. 예, 돌게 이런 건 참 좋네요. 저런 건 더 비싸고. 원단지 별로 예. 안 해놔도 돼요. 예. 아니, 제가 한 번씩 이거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원단지 볼 수가 없잖아. 예. 저거는 더 높은 거죠, 요거는 가격이. 1kg, 15,000원, 2kg, 35,000원. 25,000원, 2kg. 예, 저런 건 더,
또 알찬 겁니다. 저 이렇게 묵고. 살이 예. 많아. 살이. 예, 살이 많은 거죠. 무. 아까지는 만 원. 아까지 만 원. 2만 5천 원 꽃게. 꽃게는 지금 좋네요. 예. 예, 많이 파세요. 갑오징어는 여기 보면 만 원에서부터 3만 원까지 이렇게 돼 있고, 요 졸복에 저런 건 졸복은 2만 원 저건 다 피 다 빼놓고 위험하지 않게 해놓은 겁니다. 예. 가재 키로 5천 원, 아구가 만 원이에요. 가재 키로 만 이 가재 요 가재 맛있는 건데 키로 5천 원이면 괜찮네. 이 가재가 맛있는 건데 이거 갯가재거든요. 이거 먹을 때만 조심해서 드시면 굉장히 맛있는 겁니다. 된장에 넣으면 최고 맛있는 거고요. 요 갑오징어 이렇게 있네요. 요거 요 작은 거 이렇게 있는 거 이거 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좀 큰 거 되는 게 2만 원이고. 여기 오시면 있죠?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포구 쪽으로 나가다가, 여기 삼형 삼호가 어디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여기서 사시면은 저는 좀 믿고 이렇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데입니다, 여기. 여기 삼형 삼호 사장님이에요. 여 사장님. 남 사장님은 배 타고 고기 잡으러 나가셨을 것 같고. 건너편이 월곶 아파트예요. 지금 요 물이 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들어왔다가 또 오전에 일찍 요 다 들어온 거죠. 물량이 들어온 겁니다. 쭈기 횟감은 키로에 2만 원이네요. 2만 원. 김장 차례만 한다는 그 사장님들이 두 달 동안만 한다는 여기 새우젓 골목이에요. 안에 2만 원이면 오늘 나오신 분들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그 자체 어차피 새우는 이렇게 보면은 새우젓을 담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갈아내는 거고. 예, 여기 또 오른쪽 가장 여기 그 노란 조끼 노란 모자의 아름엄마. 네,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싸네요. 지금 얼마예요? 한 마리? 한 마리 2만 원이면 오늘 나오신 분들 굉장히 좋으시네. 오늘 일요일날 오늘 나오신 분들 어제는 얼마였어요? 2만 5천 원. 어, 그래, 어제도 어제도 좋았는데 오늘 아주 진짜 좋네. 작게 만 원이에요. 작게 만 원. 어, 만 원짜리지네. 좀 이렇게 약간 더 섞인 거. 네. 어, 그, 여 잡어 좀 들어갔어도 뭐 멸치도 먹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만 원, 2만 원. 2만 원. 오늘 진짜. 나는 여기 아름엄마. 노란 모자, 노란 조끼. 가장 많이 파시고, 가장 이게 잘해주시니까 오시면은 요, 들어와서 오른쪽 끝이에요. 노란 모자, 노란 조끼 해가지고, 아름엄마인데. 여기 사시면은, 이렇게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알려졌기 때문에, 손해보시는 것보다 득보실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게 섞인 거, 요건 뭐, 요건 반값인데, 그런 것도 사실은 괜찮은데, 사람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정말 좋은 날 같아요.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에요. 오늘 오신 분들. 예, 2만 원이니까. 한 마리 2만 원. 예. 한 마리 2만 원. 깨끗하고 오늘 2만 원. 아니 지금 2만 원입니다. 지금 여기 7마리 2만 원. 낙지도 많이 좋아졌어요, 가격이. 그다음에 여기 자연산 우럭도 많이 나와 있고, 우럭은 좀 괜찮은 거는 작은 거는 1kg 2만 원, 큰 거는 1kg 3만 원 그렇게 가네요. 사는 거 장어 저거는 2만 원씩이에요. 장어는 올 때만 한 번씩 오면은 그냥 여기 소래포구에 단골이 없으시면은 그냥 단골 한번 정하시고 이렇게 꼭 단골이라기보다 올 때마다 이렇게 그 절을 매개철해 가지고 그냥 아는 척하고 다음은 이제 더 손해가는 건 없이 잘 이렇게 해주시는 거로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뭐 가격은 하나하나 물어볼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서지고 저쪽에 홍합이 그런데 뭐 다른 그거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5 아르미네 여기는 유튜브 보고 오셨다고 하면은 조금 이렇게 신경 써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아시는 게 없으시면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놀래미하고 지금 부실이 있네. 아니 부실이가 있네. 방어가 아니고 부실입니다. 저거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 우럭이고 다 그렇습니다. 요건 자연산인가요? 예. 이기 양식. 요기 양식. 예. 요기 자연산. 예. 여기 그냥 단골 없으시면 오셔가지고 그냥 아는 척 하시면 돼요. 여기는 지금 히라스죠. 히라스는. 예. 방어 한 마리만 히라스. 아. 나머지 다 방어. 그러면 이 히라스하고 방 가격은 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가격은 같아요 지금. 지금은 같아? 예. 오우. 오우. 오, 제가 화났나 봐. 예. 여기 아르미네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진영이네요. 여기 진영이네. 여기가 D5 맞은편. 아, 그냥 5번 맞은편이에요, 여기가. 예, 불. 불은 뭐 변함없죠. 예, 불은. 한 그래 13,000원. 한 그래 13,000원. 예, 올라갔네요. 왜냐면 이게 김장철이 되면서 이게 좀 올라, 많이 올라갔습니다. 불 자체가. 그 다음에 여기 새우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으신 새우는 지금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우는 요거 키로에 만원. 키로에 만원? 예, 여기 키로에 만원. 말에는 3만원. 말에는 3만원? 예. 한 마리 4kg. 예, 한 마리 4kg. 예, 보통 이제 한 관 두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일단 4kg 이렇게 낮게 주시고는 거예요? 만원. 어, 이거 만원이면 좋네. 만원이라고 하지 만원. 3마리에 만원. 지금 온 거. 네, 이런 거 만원이라고 무쳐먹고 당해먹고 만원씩. 네. 그거는 지금 얼마예요 이거는? 새우는 2만 5천 원. 2만 5천 원 파시네? 네. 좋네. 사이즈가 엄청 큰데 지금? 네, 일단 이 앞에 있던 것보다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2만 5천 원이면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사이즈 이거. 남매 조금 이거는 만 원에 묻히고 향에 이게 꼬무리성이에요. 이거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사이즈 그래서 만 원이네요. 만 원 드리는 거예요. 이거 떠 먹으면 안 돼요. 예. 단골이 말해요. 예. 단골은 안 들어요. 그다음에 이건 얼마예요? 이거는 18,000원. 18,000원. 국회는 2만 원 받아야 되는데. 예. 국회는 2만 원 받아야 되는데 18,000원. 예. 대신 한번 이분들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얼마 받아야 돼요? 18,000원? 몇 킬로 2만원이에요, 2만원. 대신에 18,000원 한번 드리는 거예요. 아, 진짜. 한 캐는 그냥 18,000원. 예, 사실은 사야 돼. 왜냐면, 밖에 25,000원 하더라고, 3개. 25,000원. 3개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하면은, 아, 사람 이상하게 생각하면 얘기는 거란 말이야. 어, 얘기해. 예, 좋은 거. 이런 데서. 원래 우리도 이거 2만원. 아니, 그래, 받아야 돼. 왜냐면, 예. 2만원 받아야지. 예. 그럴 것 같아. 저 사람들 삐기를 많이 하는 거야. 아니. 저기, 그렇죠. 열 조금 넣고 그거 하고. 맞아요. 키로에 보통 3마리 왔다 갔다 해. 지금은요, 안캐 드시면 안 돼요. 아, 네, 아 숙회, 지금 숙회. 안캐 팔면 욕 먹어요. 앞에 저기 저 앞면도 지냈다가 물도 먹고 아 지금 요거 저 제가 밖에 찍은 거 봤죠 영상 보시는 분들 근데 지금 여기 이거 2만원 받아야 되는데 지금 게시하신다고 지금 18,000원 주시는 겁니다 지금 18,000원 18,000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진영 이런데 여기 단골 없으시면은 가만히 300이잖아 근데 이거 작아도 살이 좋기 때문에 세 마리가 1kg가 조금 넘어요 한 마리 더 줘요 8,000원인데 꽃게를 한 마리 달라고 그게 우리 마진이에요 내가 좋은 것만 네. 싹 다 드렸어요 좋은 것만 다 드렸고 여기가 18,000원이면은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여기 제가 요 보는 거 지금 여기 18,000원에 여기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저 앞에서 찍은 거하고 비교를 해 보시고, 여기 진영 수산이니까 이런 데 와서 한번 이거 보세요. 이게 밖에서 예 지금 밖에서 이게 25,000원 팔더라고요. 이런 거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방송하는 거예요. 예. 여기 소래포구에 단골 없으신 분들은 저를 매개로 해가지고 그냥 여기 와서 말씀하시면은 적어도 손해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지금 25,000원 하고 이러는데, 그 다음에 조금 암꾸께도 좋은 거 있고 나쁜 게 있고 그런데 이걸 믿을 수 있게 얼만큼 주냐인데, 여기 단골 모르시는 데는 단골 한 군데 정도 알아주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단골 모르니까 일상 소식을 매체로, 제가 일상 소식입니다. 유튜브 이름이 이 일상생활 할 때 일상 소식. 일상 소식. 예, 일상 소식이에요. 보시고 이런 데 와서 그걸 하세요. 제가 이거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여기 와서 쇼핑 오시는 분들 도움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것도 25,000원이면 지금 이거 사이즈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거 사이즈. 사이즈 좋습니다. 이거 흰다리 세워 이런 거. 만선 횟집입니다. 만선 횟집 한 번씩 들리는. 다 나가고 이렇게 뭐 낙지하고 이래 있나요? 여기 시라스의 방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시라스의 방어. 뭐 여기는 오셔서 손질을 잘해 주시니까 그거 믿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만선 횟집. 사실 단골 아는 데 없으시면은 이런 데 오시면 저를 매개로 해가지고 여기를 보고 오셨다 그러면은 뭐 하나 이렇게 또 조금 더 신경 써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